크리스토퍼는 1992년 1월 31일생으로 30살이며 덴마크 출신이다. 크리스토퍼는 어렸을 때부터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들으며 팝스타를 꿈꿨고 음악에 대한 재능도 뛰어났다. 심지어 잘생긴 외모로 노래하는 다비드라 불리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조각상이 노래도 잘한다며 호평을 받고 있다. 크리스토퍼의 대표곡으론 배드와 모노가미가 있고 한국 내한 공연 당시 한국인의 떼창 맛을 본 그는 이영지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최근 타투까지 자랑했다. 그는 팬데믹으로 3년 만에 한국에 올 수 있었는데 팬들이 플랜카드에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 란 문구를 보고 감명받아 이 순간에 머무르자 그리고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란 타투를 새기게 되었다 말했다. 크리스토퍼는 원래 흡연자였으나 결혼 후 금연에 성공했고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 아내와 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다. 그는 자신의 팬들에게 미안하지만 난 너무 행복해란 말을 전했다. 장점, 한국을 너무 사랑한 가수, 살아있는 조각상, 잘생겼는데 노래도 잘함. 단점, 완벽해서 단점이 없음. 여러분의 선택은?